안녕하세요. 와인 디렉터 양갱입니다. 양갱TV 2분만 보면 나도 와인 중수다.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중수들의 와인 포도 품종 익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써있는 품종을 어떻게 읽으시겠습니까? 대부분은 멜롯이라고 발음하게 되죠. 틀린 건 아닌데요. 멜롯 맞는 방법이고요. 미국식 발음입니다. 하지만 이 멜롯이라는 포도 품종은 프랑스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멜롯보다는 메를로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. 메를로는 프랑스식 발음인데요. 대부분 와인을 오래 드시지 않은 분들은 멜롯이라고 표현하고요. 보통 와인 중수 이상의 분들은 메를로라고 표현한답니다. 여러분들도 초보 탈출을 하려면 표현 방법부터 바꾸는 게 좋겠죠. 앞으로는 멜롯보다는 메를로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좀 더 있어 보이는 표현 방법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품종을 어떻게 읽으시겠습니까? 대부분의 분들은 이 품종도 샤도네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실 거예요.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. 하지만 샤도네이라는 표현은 와인 초보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표현으로 샤도네이보다는 샤르도네가 맞습니다. 물론 불어로 하면 샤르도네도 아니고 굉장히 좀 어려운 발음이 되겠지만 제가 불어를 전공하지 않은 관계로 샤르도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. 물론 불어로 하게 되면 잘 들어보세요. 샤르도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렇게 했다가는 여러분들 왕따 당하실 수도 있어요. 이런 표현은 좀 지양하시고요. 샤르도네라고 편하게 표현하시면 됩니다. 오늘의 킥은 멜롯은 메를로로 샤도네이는 샤르도네를 읽어줘야 초보 탈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. 와인 레이블을 읽는 자세한 방법은 다음번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.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아주 크나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와인 디렉터 양갱이었습니다.